안녕하십니까. 뉴스룸 비지입니다. 10월 6일 오전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10월 5일부로 24건의 신규 코로나, 1381건의 누적 코로나 확진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18명의 오클랜드, 6명의 와이카토 지역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슬슬 번지고 있죠. 예. 하여튼 뭐, 총 넘버도 솔직히 이게 뭐 24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와이카토에서 나왔다는 거,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레벨 3 제한 완화 첫날, 무엇이 달라지느냐? 뭐 달라진 거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오클랜드는 오늘부터 약간 완화됨에 따라서 최대 10명까지 두 가구간의 야외 모임이 허용됩니다. 모임 규칙에 따르면 뭐 실내는 아니고 외부에서 뭐 두 가구간에 만날 일이 있나? 아유, 뭐 만난다 하니까 뭐 친척들이겠네. 예. 가까운 친척들이겠고, 뭐 운동 규칙에 대해서는 뭐 웹사이트에 근데 제가 링크를 나중에 올려주면 될 거예요. 영어 뭐 영어인데 좀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괜히 이게 아침에 얘기하다 또 실수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10명이 실내에서 모일 수 없다. 밖에서 모여라. 그리고 사람들은 2m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똑같고, 접촉 스포츠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그 와이카토에서 나온 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몽그릴 모브 보스가 오클랜드에 오는 필수 근로자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 깽단. 예. 마오리 깽단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누구냐면 사니 파투파이토에게 면제가 됐대. NJ 뉴스톡에서, 뉴스톡 JB는 이제, 소니, 파, 이거 이름 하다가 오늘 하루 다가왔다, 실은. 예. 사니, 파투, 파이토에게 면제가 되었답니다. 예. 얘는 이제 이게 하나씩 망가질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얘가 뭐 깽단인데, 야, 뭐 깽단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돼? 어이, 참. 애매하다. 예. 그러니 뭐 문제가 되지. 이런 와이카토 터진 거 아니니까 이게. 아유. 법은 누구나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한 중소기업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는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사람들이 우려한 것처럼 일자리를 없애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더 행복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유지한 최저임금 4월 1일부터 시간당 20달러 인상됐습니다. 돈 뿌릴 때 뭐 말 같지도 않은 뉴스를 올리고, 아, 라디오에 이제 정말 얘들 참 내가 하지만 쓰레기네 이거. 아니 코로나 때 올려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했는데 무슨 행복해.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참.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아는 거. 이게 이런 기사 있을 때 이메일 보내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그냥 열 바가지. 누가 썼는지 나오지도 않아, 누가 썼는지. 당연히 안 쓰지. 누가 이 총대를 매겠어. 현 정권에 완전 딸랑이네, 딸랑이. 예. 그것도 읽고 있는 나도 있고, 아유, 모르겠다. 예. 아무튼, 다음 뉴스. 백신 증명서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 필수 범위 서비스 범위. 그러니까 이제 백신 증명서를 출시로 인해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던지기 정부에서 뭐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QR 코드가 포함된 백신 증을 다운 인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뭔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뭐 읽어 내려드리면. 정부는 축제와 같은 대규모 고위험 행사에는 필수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각은 그들이 얼마나 널리 사용될 것이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몇주 안에, 그러니까 던진 거야 또. 던졌어, 또 던졌어 보니까. 또, 뭐 맨날 나중이야. 먼저 얘기하고 나, 아니 원래 그런가? 이해가 안 가네. 예. 하여튼 뭐 애매합니다. 예, 애매합니다. 예. 뭐든지 던지고 나중에 하고 던지고 딱 던지고 간을 보나 봐. 간을 싹 보고서 여론에 와서 살짝 조정해주는. 모르겠다. 예. 이 와중에 다음 뉴스는 이제 부채 상환에 얼음을 겪고 있는 기업 증가. 예. 뭐 경제는 개판나는데 집값은 올라간다고 난리고, 뭐 떨어진다면 또 아주 또 물어뜯고 난리고, 또 아주 난리요 난리. 예. 올라간다 그래, 올라간다 그래, 올라간다 그래. 예. 이렇게 막 기업들 쓰러지는데 집값만 올라간다 그래. 예.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고. 예. 아, 지금 구매 후 나중에 지불하면 뉴질랜드에서 레벨 4 잔금 유일한 승자가 된다고 보고서를 밝혔는데, 이게 영어를 직역한 거좀 이상한데, 아무튼 코로나 19에 인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적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이거나 완전히 문을 닫은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오클랜드는 이미 문제가 됐다고 하면 뉴스에 났습니다. 굉장히. 예. 자영업들. 신용조사 기관 센트릭스의 수치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지불 불이행을 하는 기업의 수가 13% 증가했으며 9월에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맞고, 지금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융자 제대로 낸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법적 조치를 안할 뿐이지. 예, 왜냐하면 이런 이 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국가 홀딩 상태죠. 예, 락다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이 상태에서 기업이 망가지고 하면서 끝나고도 그 돈을 제대로 낼수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여러분의 의견에 맞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예, 항상 그랬듯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는, 근데 제가 잘 아시는 그 한국 경제학자랑 제가 통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끔 통화하는데 제가 너무 부정적인 거였더니 그러더라고. 경제는 원래 부정적으로 생각이 좋대. 그러고서 나중에 좋아지는 게 훨씬 좋지. 처음부터 너무 경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부정이 돼버리면 진짜 박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와, 제가 맞는 거 아니고. 그 사람도 또 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지. 그 사람이 100% 맞는 거 아니니까. 예. 하여튼 뭐 옆에 또 기사 보니까 뭐 소매업체의 3분의 1이 내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보고서 나왔다는데, 아무튼 뭐 지금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뭐 집값 올라간다고 집을 막 영끌해서 뭐 사는, 뭐 한국만 영끌한다고 여기도 똑같아, 영끌하는 거. 예. 아무튼 예, 또 다음 기사. 예. 그레타 툰버그는 지옥에 갈수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에게 보내는 키윗의 메시지. 이거는 완전 현 정권 뭐 똥꼬 빨아주는 기사야.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키위 피자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솔직한 환경운동가에게 한 사람 해고했습니다. 해고는 해고야. 아, 읽을 필요도 없어. 이거 진짜, 이건 이런 기사가 있다, 이런 쓰레기 기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아니 지네들이 여기서 키위 세계에서 가장 솔직한 운동가에게, 뭐 걔가, 저도 처음에 무슨 애 같지도 않은 애가 뭐 얘기했나 했던데, 보니까 유명한 애더라고. 제가 보니까 걔가 얘기한 거면은 아예 대답을 하지 말던지.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예. 되게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암튼 뭐 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냥 돌아가는 뉴질랜드 기사들 싹 올렸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다. 뭐 제가 뭐 완전히 무슨 뉴스에 대한 무슨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단은 뭐 이게 한 분씩 한 분씩, 이게 제가 신문 볼 시간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기사 하나씩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헤드라인, 좀큰 뉴스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뉴질랜드 미식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바로바로 잽싸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